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라라 언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비빔젓갈이에요. 저번에도 제가 먹은 적이 있잖아요. 맵지만 매운 비빔젓갈. 요건 작은 사이즈인데요. 요번에도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셨습니다. 얘는 되게 미니미니하죠. 요건 작은 사이즈고 큰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요. 아, 얘는 제가 만든 김치랑 비빔젓갈 넣고 비빔국수예요. 그리고 얘는 순두부찌개입니다. 밥 비벼서 오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여기 흰 부분 살짝 있는데 이거 고기 싸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조금 덜 비볐습니다. 아, 일단 먹고 싶어. 말해 뭐해요? 국수 꼭해 드세요.
너무 맛있어. 이 비빔젓갈을 따라올 사람은, 아니, 따라올 자는 없을 거예요. 사람은 못 따라오지.
뭔가 매워졌어요. 국수가 맛있는데 약간 먹기 불편해가지고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놨어요.
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맵지만 비빔젓갈에서 보내주신 비빔젓갈을 먹었는데요. 오늘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. 일단은, 그리고 저는 국수 김치 안 넣고, 젓갈 좋아하시는 분도 이거 진짜 비린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싹싹 젓갈이랑 비벼가지고 참기름 넣고 그냥 그렇게만 드셔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김치 괜히 넣었어요.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, 김치를 안 넣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, 밥에 비빈 거는 그냥 얘는 그냥 맛있습니다. 그냥 먹을 때마다 감탄하는 맛? 그리고 고기랑도 되게 잘 어울렸어요. 제가 사실 이 고기는 기름이 좀 많이 져가지고 선호하진 않는데 일부러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이게 비빔젓갈이 굉장히 짜지도 않고 약간 매운 편이라서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궁합이 잘 맞았고요. 오늘 이 우리 순두부는 미안하다. 다른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널 많이 못 먹었다. 네, 오늘 정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